자기 가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게 바로 부모의 훈련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 속에 저 사람들이 성도다 하는 말 대신에 기독교란 이름도 받지 못하고 능멸을 당하는 순간까지 왔는데 숫자를 통해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 어디서 봤어? 저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까 했더니 보니까 예수란 분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지금은 빈정거림이 그렇죠? 빈정거림이고 조롱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잘하는 것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상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교회만 많이 왔다 갔다 문지방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 사업의 기준 투표하는 그런 기준이 예수님은 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애국운동 하다가 성경 말씀 읽는 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요. 우리 애국 활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모든 힘의 근원이 가이드라인에 성경에서 나와야죠. 어느 사상가 쫓아다니면 우리 절단 망하는 거예요. 우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아요. 그렇죠? 길이 있는데 길 놔두고 거꾸로 지나가는. 저 여기 한 40년 전에 제가 이 광화문을 버스를 타고 한 바퀴 유턴해서 서울역 가는데 그 사람이 길을 놔두고 횡단보도 놔두고 이 자기 자전거에다가 이 화장지를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요. 그걸 싣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택시가 여기 굉장히 이때 많이 달릴 때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밀려가는지 끼기기기 소리가 나는데 제가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모든 차들이 양쪽에서 다 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차를 끼기깃 하는 차가 쳐갖고 한 10m 붕 나가 떨어지고 자전거는 자전거 뭐 화장지는 광화문 역대 완전 난리를 쳤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제 길로 가지 않고 숏컷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명줄 제쳐가는구나. 대한민국에는요 이런 꾀돌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꾀돌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편법 쓰고 여러분 두글씨를 써도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서도라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는 길이 없는 줄 알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많은 길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로 가서 설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발자취는 두 가지. 하나는 좁은 길,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가려고 그러죠. 왜? 인기가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사는 길로 가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도 얼마나 세상적인 삶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발을 한 발 한 발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애국활동 하시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경 말씀 읽는 것, 묵상훈련하는 것 게을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르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아, 저 사람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어, 장로 타이틀, 권사 타이틀, 집사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